이번 시간에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게 입력값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고전적인 방법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한테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라이브러리 중에 스캐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입력 방법을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입력 방법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라이브러리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어떤 로직 중에 다른 맥락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그런 형태의 로직을 재활용하기 쉽도록 잘 만들어놨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로직들을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볼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에서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 객체, 이 클래스 또는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런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또 이 모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겠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캐너를 이용한 코드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준비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여러분이 스캐너, 여기 있는 이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라고 하는 저 로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캐너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로드 하셔야 됩니다. 로드, 읽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로드 하면 되냐면 임포트는 가져온다는 뜻이죠. 어디로 가져오냐? 여러분이 구동하려고 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것은 이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스캐너라고 하는 요 녀석을 여러분이 읽어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분이 스캐너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자바 util이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요거 있죠? 요거 패키지를 자신의 그 로직으로 가져오는 방법인데 요거는 패키지 수업에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new라든지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이런 방식들도 곧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일단은 동작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요거를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캐너 데모라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자, 우선 run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그리고 콘솔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000이 됐습니다. 자,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run 하고 여기다가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2000이 나왔어요. 규칙성을 발견하셨죠? 이 규칙성은 제가 입력한 값 곱하기 1000이 된 결과가 콘솔로 출력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run을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캐너 데모라는 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자바에 의해서 호출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력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string aigs라고 하는 저 부분은 아무런 값도 존재하지 않는 값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실행이 될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도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system.in.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요것은 지금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값이라는 의미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을 이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줘서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new 하면 새로 만들면 스캐너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 때 system.in이라고 하는 요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냐면 이 스캐너라고 하는 요 객체가 요 객체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스캐닝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예제에서 살펴볼 것은 system.in이 아니고 이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파일로 바뀝니다. 만약에 여기에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이 스캐너는 그 파일의 내용을 스캐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system.in이라고 하게 되면 요 스캐너라는 객체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객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sc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객체는 sc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서 우리는 sc라는 변수를 통해서 그 객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직 객체 지향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설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아주 추상적인 레벨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sc 요거는 스캐너라고 하는 요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죠. 그 스캐너라는 객체는 next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것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서 딱 실행이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콘솔 있죠? 실행이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여기까지 실행을 한 겁니다. 요 빨간색. 여기까지 아직 실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력할 값은 int, 즉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숫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백 문자의 대표적인 것인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자, 여기에 있었던 여기서 실행이 멈춰져 있었던 자바가 실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i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한 값이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을 만나면 i의 값이 만약에 2였다면 2 곱하기 1000을 해서 2000이 되고 i의 값이 만약에 5였다면 5 곱하기 1000이 돼서 5000이 될 겁니다. sc-close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5라고 입력하고 아니 계속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고 있을게요. 자 제가 숫자를 계속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는 자 sc.next.int라고 한 여기서 실행이 일단 멈춰 있고 제가 입력하고 있는 값들을 얘가 지금 저장하고 있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듣던 것을 멈추고 제가 입력한 값을 i라고 하는 변수에 우르르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1 1100에 곱하기 1000을 한 값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예,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력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있는 예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 저는 어떤 입력값을 입력하고 실행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 그렇게 똑똑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바로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저 역시 계속해서 어떠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일 겁니다. 자, 그걸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